액션.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225쪽에 삼국의 유학사상하고 학문인데 여기는 소프트하게 가면 됩니다. 예컨대 한자는 고조선 때도 이미 들어왔었기 때문에 쓰였다는 걸 아시면 되고 또 한자가 사용됐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있었죠. 예컨대 경상남도 창원 다홀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붓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초기 철기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한문의 토착화가 이루어져서 이두나 향찰, 이제 이두는 고구려에서 먼저 사용됐던 걸로 보이고 그 이두가 삼국시기에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이두를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를 고안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처음 쓰였다 그러면 안 돼요. 고구려에서 먼저 쓰였는데 신라에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설총은 어쨌든 통일신라기니까 삼국이 다 이제 통합된 다음에 고구려가 망한 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많이 정리한 사람은 이제 원효아들 설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두나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양식인데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건 국어 시간에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향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찰 이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형식인데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시가 형태를 우리가 향가다 노래 향가라고 하죠. 이 향가는 현재 25수가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따져보면 균여전에 보현 10원과 11수 그리고 이건 10세기입니다. 고려 광종 때 균여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삼국유사를 썼던 일연은 거기에 14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총 25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한학과 관련해서는 고구려에서는 뭐 태학, 소수림왕 알죠? 소수림왕, 태학설립, 그 다음에 불교수용, 율령반포니까 유교 경전을 좀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경당이라 그래가지고 한학, 이건 문무 겸전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경당은, 고구려의 경당은 문무 겸전, 문무를 겸전 함께 가르쳤는데 비슷한 거는 화랑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신라 화랑도도 문무 겸전했죠. 화랑도 이런 개념이라면은 신라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던 그런 다음에 근대 사회에서도 좀 비슷한 개념이면은 원산학사라고 있습니다. 원산학사 1883년도에 덕원 곧 원산 유지들이 만든 근대 최초의 개항 이후 사립학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원산학사죠. 아 사립입니다. 여기서도 문무겸전했어. 오히려 문예반하고 무예반이 있는데 무예반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학사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또 광개토 대왕릉 비문은 아주 강건한 웅혼한 서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는 1775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호태왕비는 가장 큰 비석이에요. 6면체 중에서 이게 네 면에 모두 비문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동수라는 인명인데 동수라는 사람의 묘지 여기도 그려져 있고 또 모두루 묘지 이 모두루라는 사람 인명입니다. 모두루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쓴 글 쓰여진 글이 이제 돌판에 새겨진 게 모두루 묘지고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뭐 이거 한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죠.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의 의미를 보여주는 근거.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있어서 고구려가 중심이고 신라를 동쪽 오랑캐 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일단 백제에서도 뭐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에 등한 박사, 의학에 등한 박사, 역학에 등한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개로왕 때 북위에 보낸 국서, 외교 문서 있죠. 여기에도 굉장히 세련된 문장 형식으로 돼 있다. 아주 내용 자체는 뭐 비굴하고 좀 쪽팔린 일이지만 시쳇말로 그 다음에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문이 있는데 이 사택지적비에는 의자왕 때인데요 7세기 마지막이죠. 이때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불교 법화신앙 적으세요. 불교 법화신앙하고 도교 노장사상이 함께 들어가 있어. 양으로 따진다면 불교 법화신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노장사상, 도교 관련 유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교 법화신앙 플러스 도교 노장사상 이렇게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지석 이것도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는 도교 관련 요소가 있다. 왜? 매직권이 있거든요. 릉지석에 매직권. 매직권이 뭐냐? 내가 이 땅을 토지신에게서 살매 그래서 이제 사서
사후 세계에서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귀신도. 이게 이제 영생을 누리겠다는 의미의 매직권이 들어가 있어서 도교 노장 사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 이두향찰 뭐 있었고, 임신석이석은 유교 관련 비석, 신라 비석이면서 유교 관련 비석. 그러니까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돌판에 맹세한 기록이 이게 임신석이석이고, 그 다음에 여러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영일냉수리비, 자 우리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이렇게 갈 때 의미 있는 비석들이 있었죠. 순서대로 오, 뭐 있어? 포항중성리비, 그 다음에 영일냉수리비, 다 판결비, 진흥왕 때는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명활산성비, 여기 이제 법흥왕 때는 참 먼저 해야 되겠죠. 법흥왕 때는 율령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울진봉평비, 그리고 영천청제비, 공력비,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단양적성비, 그리고 명활산성비, 그리고 순수비 4개가 있는데 창령비, 그리고 마운령비, 황철령비, 북한산비는 다 같은 해인 568년에 만들어진 걸로, 세워진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진평왕 때 경주 남산 신성비, 요건 순서대로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공력비죠. 자, 근데 이제 임신석이석은 임신년에 간지가 여러 간지가 있어서 뭐 정확히 어느 왕 때인지는 모르니까 그건 시험에 내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신라 비석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유교 관련 비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 그림, 뭐 음악 이런 게 나오는데, 글씨는 지금 얘기한 대로 호태왕비, 아주 웅혼한 그런 웅건한 서체가 있다. 김생 좀 체크하시죠. 김생은 고려시대 유신탄현 최후와 더불어서 신품 사현이라고 하늘이 내려준 글씨체. 뭐 이렇게도 얘기하네. 그 다음에 요국일, 뭐 구향순체를 체득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우리 고분 벽화에도 그림이 있고, 또 천마총에서, 천마도는 요건 벽화는 아니지만 여기는 하얀 말 그림이죠. 말 안장 밑에 그 달해라고 하는 진흙탕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배때기 옆에다가 타는 그 자작나무에 그려져 있는 하얀 말그림일 뿐 벽화는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천마도, 요즘요 요 천마도 가지고 싸웁니다. 뭐 싸운다는 것보다는 논쟁인데, 어떻게 고대사학에서 이걸 논쟁하느냐, 이게 말이냐 아니면 기린이냐, 난 기린 나는 말, 이렇게 서로 또 논쟁이에요. 아, 술 먹을 재료가 없으니까 참 별걸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솔거, 어휴 뭐 솔거는 예컨대 그림으로 뭐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황룡사에 거기에 이 소나무를 그렸는데, 담벼락에. 근데 여기에 오 학이 날라왔다 그러잖아.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물론 헤딩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화엄경 변상도 뭐 이런 거 통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분벽화, 고구려의 고분벽화 많이 남아있다는 거. 단,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있는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흙무덤. 물론 흙자는 많이 빼지만 맨 겉에는 흙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굴식, 돌방, 그 위를 흙으로 덮은 거, 봉토를. 그래서 이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토총 이렇게도 부릅니다. 돌무지 무덤을 석총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음악으로서는 이제 왕사나 고구려 거문고를 제작했다, 유명한 사람. 신라의 백결 선생은 방아타령을 제작 작곡했다. 그 다음에 대가야 출신이었던 우르크, 가야의 유명한 악기 금이라고 하는 거, 가야 금. 그래서 신라 음악 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르크와 관련된 유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르크, 가야 금. 가야를 곧 대가야 출신이기 때문에, 대가야가 멸망한 것이 이제 언제냐면 562년인 진흥왕 때인데, 이 가야 왕족을 어디에 옮겨 살게 했냐면 충주 중원경에다가 많이 이제 옮겨 살게 했는데, 그때는 뭐 중원경이 아니라 국원소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충주에 가면 탄금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유적지예요. 탄금대. 가야금을 켤탄, 켠곳. 그래서 아, 신라 음악 발전에 기여한 사람 오르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무용에도 이제 고분벽화 중에 무용총, 여기는 무용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어서 무덤총, 그래서 이제 무용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 있다. 또 화랑 같은 경우에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도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소프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음악가의 위상은 고대는요
굉장히 높았어요. 고대는 높아서 아 악사라고 칭해지는데 이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악사라고 이렇게 칭해진 반면에 이후에 중세로 오지 않습니까? 중세로 오면 곧 고려 시기가 되면 중세도 이제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고려 시기가 되면은 악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칭해지는 경우가 있고 조선에 가지 않습니까? 조선에 가면은 악공이라고 하는 경우로 많이 악공. 그래서 음악가의 지위가 고대는 굉장히 높았고 중세로 올수록 지위가 많이 떨어진다. 뭐 시사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음악 이론서 한다면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악학괴범. 이게 바로 가장 오래된 음악 이론서다. 몇 세기? 15세기 성종 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도교 관련 요소가 나옵니다. 225쪽에. 자, 도교 관련 요소는 제가 한 바닥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225쪽부터, 그 다음에 227쪽, 8쪽까지 딱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교 요소를 제가 한 바닥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도교 요소. 도교 요소와 관련된 시험. 어떤 게 있냐. 첫째. 이거 나오면 다 도교라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도가사상이 나오면 되겠죠. 도가사상. 도가사상의 핵심은 노자와 장자의 그린 도경과 덕경. 이걸 도덕경이라 그래. 도덕경.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노장사상이라는 건데 노자와 장자. 노장사상. 그럼 노장사상의 핵심이 뭐냐. 위, 무위, 자연. 이걸 이제 핵심으로 잡죠. 위, 아, 무위. 하되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어거지로 하지 마라. 무위, 자연. 자연. 어우, 야,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것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연은 우주 질서를 얘기해요. 우주의 대질서. 우주 질서를 자연이라고 하고 그 우주 질서가 운행하는 원리를 도라고 한다. 도.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철학은 아니니까 철학식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산수문이거든요. 산수문이 대표적으로. 그럼 산수문이와 관련된 거 나오면 이건 도교에서로 이렇게 때리. 아유, 세 번째 미안한데.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기침하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산수문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교에서 누가 살아요? 신선이 살지요. 그래서 신선사상이 들어가면 그럼 신선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 아, 영생불사. 그치? 영생.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불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불로장생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그지? 불로장생이다.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는. 또 신선사상이 형상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무릉도원도 그렇고 무릉도원. 그지? 무릉도원. 또는 신선이 산다는 이상계의 어떤 선계. 여기를 복례산이라 그래요. 복례산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도교에서구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영생불사 불로장생을 형상화한 것보다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아, 매직권이라 그랬죠. 그죠? 매직권. 내가 이 땅을 산다. 아, 뭐 이런 거. 좀 이따 정리해. 복례산도 또, 복례산과 관련된 유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교에서는 하늘을 숭배하기도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사방이 수호신이 있게 되는데 그 수호신이 바로 사신사입니다. 사신사. 청룡백호 주작현무. 이게 사신사인데 이 방위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 현무. 현무는 거북이죠. 이게 이게 주체라고 한다면 주체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중심으로 이걸 이렇게
방위 표시가 돼 있다면 북쪽의 현무, 그 다음에 요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게 오른쪽이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주체가 봤을 때는 왼쪽이 되죠. 좌청룡이 되는 거예요. 청룡. 요거는 우 백호, 그지? 백호. 여기는 그 다음에 동청룡, 서백호. 남 주작, 주작은 봉황을 얘기합니다. 북현무 이렇게 잡아서 방위를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서 남북 이런 개념이고, 이게 또 오행이죠. 1, 2, 3, 4, 5 이래가지고 음양 오행이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 봄, 여름,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가을, 완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형상화되어 있고, 여기는 또 오행상으로 목화, 수화, 목, 토, 금,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나중에 또 주역을 해야 되는데, 뭐 주역까지는 우리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신사가 형상화되어 있으면, 이건 또 도교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교는 하늘,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지키는 방위 별자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동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북방칠수 이래가지고 아 28수가 나오죠. 수는 별자리 숫자야. 그러면 조선시기에도 무사들, 무인들은 곧 무발은 몇 명을 뽑았습니까? 과거에서 28명을 뽑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숫자거든. 그래서 아, 하늘에 대한 방위수호신의 별자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초제라 그래. 초제. 고려시기도 있고 조선시기 초까지 15세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교에서는 이렇게 영생불사 불로장생을 위해서 수련도교, 단학수련 같은 걸 강조한다. 수련도교. 그래서 긴 달사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럼 수련도교를 통해서 그 내단학, 내단학은 뭐냐? 배꼽아래 10cm 단전에다가 기를 모아두는 거지. 모아둬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게끔 수련하는, 이거 우리가 수련도교라 그래. 왜 수련도교를 하느냐면 양생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양생이라는 것은 삶을 아주 건강하고 좋게 살기 위한, 그걸 우리가 양생이라 그래. 또 하나는 의학, 의술 차원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오래 사는 것과 의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동의보감도 도교적인 요소도 반영되어 있어요. 동의보감 17세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이 노장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개념이 지족이다라는 것도 거기에 해당돼. 지족. 여수장 우중문 시 곧 고구려 하고 수나라하고 전쟁했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준 시에도 보면 아 그대의 천묘 이 계책은 하늘을 꿰뚫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제는 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이번엔 나한테 깨질 것 같은데 만족함을 알고 그치는 게 어떠리, 이렇게 시를 써준 거. 아 지족이라는 게 바로 저 도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는 이 도덕경에서 노자 사상 중에서 현지우현야라,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두루황. 이상하지? 하늘천 땅지 뭐 거물현 천지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작이. 그렇다면 천지현황, 그 하늘은 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왜 검습니까? 하늘이 파랗지. 그래서 이 검다는 게 아니고 현은 거물자도, 거물현자도 되지만 현은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현야라. 이건 끊임없이 오묘하고 그득한 걸 현이라 그래. 가늠할 수 없는 깊이, 이걸 현이라 그래. 그래서 무어라 일 좀 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그윽한 경지, 이걸 현이라고 한다. 현지 우현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뭐 현 뭐 이런 것도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산수문이 이런 내용이 형상화되어 있는 유물이 뭐 있냐, 백제 산수문이 벽돌 있네. 그지? 백제 산수무늬 벽돌, 요거 노장 사상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매직권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것은 뭐 있냐, 어휴 매직권에는 백제의 무령왕릉 지석이 있어요.
요거 다음에 그다음에 발해에서도 있네, 그지? 정효공주 묘지석이 매직권이 있습니다. 문왕의 넷째 딸이죠, 정효공주. 용두산 고분군에 있는 정효공주 묘에 여기도 지석이 있는데 그 지석의 매직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담고 있다. 도교서로 때리죠. 자, 그 다음에 복례산이 형상화되어 있는 게 뭐냐, 백제 유물이 있죠. 백제. 우리 금강산도 뭐 개골산, 풍악산, 복례산, 금강산 이렇게 계절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듯이 백제에서 금동 용봉이 주조돼 있는 복례산 향로가 있네, 그치? 복례산 향로. 요거는 사비시기죠. 6세기 후 사비시기.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발견됐는데 여기는 특히 도교요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용과 봉황이 주조돼 있고 복례산이 주조돼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도교요소이라면, 향로는 거기 뚜껑에 향 피우는 구멍이, 이렇게 향이 올라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건 불교 향 피우는 기구이기 때문에 불교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 유물은 도교 플러스 불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신사가 형상화되어 있는 건 뭐 되게 많은데 고구려의 대표적으로, 그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유명한 것 중에 강서대묘, 강서대묘 여기에 사신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냐, 백제에 공주 송산리 고분, 6호분하고 7호분 있는데 6호분이 그렇습니다. 아, 6호분 이건 일제시기에 발굴된 건데 여기 보면 벽화가 이건 벽돌무덤인데, 벽돌무덤인데도 여기에 사신사가 있어. 사신사 벽화로 있습니다. 벽화가 있다. 단 무령왕릉은 7호분입니다. 무령왕릉 이건 7호분인데 여기는 벽돌무덤인데 벽화는 없어요. 무늬벽돌은 있는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발해도 있죠. 발해에 예컨대 주작대로 상경에 주작대로 요거는 당의 영향이면서 도교 영향이기도 한데 황궁의 남문과 외성, 바깥쪽을 성 바깥쪽을 크게 외둘러온 성벽이 있는데 그 남문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도로를 명칭을 주작대로라고 호칭했다.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므로 도교여서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자, 그리고 초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별에 대한 수호신에 대한 별에다가 제사 지내는 건데 고려 시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고려 시기. 고려 시기에는 도교 사원도 있는데 그걸 도관이라고도 하고 고구려에서도 그 보건궁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었거든. 보건궁. 도교 사원이에요. 12세기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다음에 쭉 조선에 가도 어디서 초제를 거했냐면은 강화도 있죠.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별을 참배하는 제단이란 말이지. 여기서 초제를 거행하더라. 초제. 단 여기서는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강림 신화가 깃들여져 있는 곳이므로 민족 의식과도 관련된다. 그지? 플러스 단군 숭배. 민족 의식 이렇게 때리는 거야. 민족 의식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수련하기 위해서 도교에서 강조하는 이 수련, 이게 내단학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내단학이고 외단도 있습니다. 외단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은 아니고 그거는 사실 외단과 내단이 있는데 내단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기를 축적해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면역력 높게 이렇게 기르는 것을 우리가 수련도교의 내단학이라고 한다면, 외단은 단 약을 복용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좀 튼튼하게 한다, 영생불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도 뭐예요? 불로초 찾으러 다니게 하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약을 막 복용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뭐 로마도 그랬듯이 수은 중독으로 뒤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내단하게 힘써야 되는 것이 원래 수련도교입니다. 약 먹는 게 무슨 수련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겁나게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기인들이 나오고 와우 벽 바깥을 딱 볼 수 있는 투시력 같은 것 달사 기인 달사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제대로 많이 한 사람들은 몸이 항상 가벼워요. 가볍고 맑습니다. 정신도 맑고 눈이 맑아요. 기가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이 빵빵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다. 기가 충만한 거야. 근데 어우 천근 만근이야. 눈도 안 떠지고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배터리 1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깃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벼우면 컨디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아주 꼬맹이 때는 5살 뭐 이때 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애들 꼬맹이도 어때? 하루 종일 논바닥 잠자리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래놓고 저녁에 들어오면 겁나게 아프다고 울어. 막 다리 주물러주고 막 그러죠? 근데 아침에 또 뛰어. 어? 또 뛰어가지고 사방천지 겁나게 돌아다녀. 그리고 밤에 또 아파. 아침에 또 뛰어. 왜? 그 꼬맹이들은 어렸을 때는 기가 발바닥에 있어요. 어? 밑에 있다고.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기가 위로 올라와. 조금 올라와서 성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제 우리 인생 주기상으로 그렇게 돼. 그 다음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 정도 되면 기가 가슴팍으로 와요. 올라와. 올라와서, 아, 시도 그때 풍부하게 이제 감성적으로 잘 써지고, 일정 정도 인생의 경험도 축적이 돼 있고, 감성이 풍부해져.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40대 이제 드라마 보고 좀 눈물 찔끔찔끔 짜고, 엄마, 아빠는 엄마는 겁나게 울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 반면에 이제 노인네가 되면 기가 더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가. 머리로 가기 때문에, 피곤해도 새벽에 겁나게 일찍 깨워. 눈이 떠져. 떠져. 근데 눈물은 잘 안 나. 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마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애들일 때는 피부가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야들 아주 뭐 나무로 말하면 잎, 나뭇잎이 여린 잎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싹 아지라고 한다. 아주 부드러운 잎이 된다고. 5월에 이제 계절의 여왕 때 막 푸르푸르 나올 때 아주 수분도 많고 탄력적이고 촉촉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노인네가 될수록 기가 많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 빠져나가서 피부도 찌글찌글찌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완전 아웃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단학수련 하는 거지. 내단학 확 해가지고 기를 모으기 위한 방법,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 뭐 항문조이기라는 것도 있고 호흡법도 있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 이런 거 다 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이 한의학에서도 이제 동양철학에서는 정기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정도 많이 배출해서는 안 돼. 정이라는 건 이제 정액이죠. 그러니까 성관계, 성관계인 이 섹스를 많이 하면 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단명한다. 아, 이게 이제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나 같은 경우 뭐야 하루 종일 말하죠. 어떤 경우 12시간씩 수업 하루에 수업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는 입에 뭐 침도 뭐 골 때리고 다 마르고 기가 다 빠지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시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거의 그래서 아 기를 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산 같은 데 좀 가서 근력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아 맑은 공기도 좀 집어넣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1년 내내 12시간씩 수업한다. 쇼타임으로 인생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아주 기가 맑을 때는 기가 맑을 때는 요 주역의 원리 같은 것도 팍팍 와닿고 또 그런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도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인생이 어떻겠다. 내지는 어떻게 살아왔겠다. 지금 누가 저 사람을 조상 중에 도와주겠다. 이게 딱 보이는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일부러 보진 않는데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도교 관련 요소로 시험과 관련해서 주제사로 이렇게 통으로 알아두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228쪽까지 끝. 자, 229쪽에 가면 이제 고대 인쇄술, 재지술, 금속기술 같은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금성문, 금성문이라고 하는 건 2번에 보시니까 뭐예요? 금성문은 쇠라든가 돌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걸 금성문 혹은 금석학이라고 하죠. 물론 금석학의 대가는 나중에 19세기 추사 김정희가 조선 말기에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3번 요건 좀 체크하셔야지 목판 인쇄술이 발달해서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불경이 바로 무구정광대다란이경 8세기 초 이거는 불국사 3층 석탑 곧 이름하여 석가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단 세계 기록유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속기술이 발달했다는 건데 예컨대 오른쪽에 칠지도 이건 4세기 근초광 때 아들이었던 근구수가 왜 왕에게 하사한 칼 그래서 백제 플러스 왜의 관계 이런 정도로 알려주면 되고 금동대왕로 어우 국보죠. 어우 너무너무 정밀해. 정밀하고 봉황이 주조되어 있고 용도 주조되어 있고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는 삽입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관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금속 공예 기술이 뛰어나게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성덕대왕 신종. 참고로 종 중에서 성덕대왕 신종 줄쳐두면 요거는 해공왕 때 완성된 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경덕왕 때 시작해가지고 해공왕 때 완성된 거지 성덕대왕 신종 그 네밀레종은 성덕대왕 때 주조됐다 그럼 틀립니다. 또 가장 오래된 종도 아니에요. 자, 종은 좀 이따 정리하고 자 넘겨보십시다. 넘겨서 고대 수학, 의학 뭐 이런 게 고대에도 수학적인 지식이 왜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우리 골품제수 할 때도 뭐 있었습니까? 아 거기에 뭐 있었어? 어휴, 6두품, 5두품, 4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각각 616, 520, 432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곱셈됐구나. 또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불상을 만든다든가 할 때 그 비례미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남아있는 수학책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자, 그 다음에 고대의학. 고대의학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통과하셔도 돼. 단 고려시기에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독자적 의서가 있거든요.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거 13세기에. 아, 그런 정도는 이제 그때 가서 하시더라도 요건 통과하셔도 돼. 고대 천문학. 오, 천문은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자. 하느님의 대행자인 천자, 황제들이 이 기밀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 놓고 다른 제후라든가 이런 번왕들은 원래 천문현상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왕권과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어쨌든 천문현상이란 말이죠. 지금도 기상청에서 기상을 잘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건 농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는 어류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틀리면 어때요? 국가의 탓으로 많이 돌리죠. 그래서 왕권과 농경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천문이다. 또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일식, 월식, 내지는 또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고 지진에 대한 기록도 되게 많아요. 삼국사기에. 자, 고구려도 그래서 이제 천문이 발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자, 우리 고조선 할 때 뭔 얘기했냐면 고조선 고인돌 상판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가 거기 있다.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그랬죠. 한 200여기. 가장 오래된 거는 북한에 있는 외세산 고인돌에 보니까 무려 BC 2029세기경에 해당되는 별자리를 거기다가 파놨더라. 그럼 지금으로부터 5000년경에 해당되는 별자리를 이미 조사해가지고 거기다가 파놨기 때문에 전 세계 지구 문명사상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 별자리 기록한 건 고조선 유물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고구려로 이어졌고 고구려에서도 석각 천문도가 있었는데 돌에 새겨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668년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야 중국놈들이. 아니 이런 천문을 어찌 황제도 아닌 이것들이 쓴단 말인가 해가지고 대동강물에 빠뜨렸다고 그래. 근데 그것이 탁본이 있었는데 쳐가지고 종이를 남겨둔 이것이 고려를 거쳐서 조선초 태조 이성계한테 전해집니다. 권근이라는 학자한테 어떤 노인네가 그걸 딱 갖다 주는데 권근이 입수해서 깜짝 놀라고 아니 이런 귀한 걸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한테 갖다 줬어요. 전하 뭐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아니 이런 귀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날에 발견되는 별자리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돌에 새겨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야?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제작되죠. 열차 분야지도 석각천문도 14세기 태조 때 물론 중국 명나라도 있는데 석각천문도 이게
현존합니다. 고궁박물관에 천상 하늘의 모양을 별자리를 차례대로 나열해서 분야별로 파놓은 석각천문도 겁나게 중요하다. 조선 태조를 물어보는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시험 문제 수능에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이제 이런 천문 석각천문도도 있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좀 체크하시고요. 또 고구려 2번도 별표해야 돼. 이 고구려의 천문도 같은 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분벽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는 지구 축이 형상화되어 있고 자전하고 있다는 모습까지도, 또 모습, 거기 한자가 뭐라고 그러냐, 지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왕지신총이라든가 덕흥리 고분에 보면은, 어유, 참고로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이게 학설이 바뀌어야 돼요. 이미 다 연구되어서 나와 있는데 책이 개판이어가지고 다 안 넣어놓은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책에, 또 정부가 편찬한 책에도 안 넣어놓고 있는데 이미 다 밝혀졌는데, 고구려에서 예컨대 천왕지신총, 이건 다 한반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만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덕흥리 고분 벽화, 천왕지신총 벽화, 여기에 보니까 아유 세상에 지축상이라고 형상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축 일신 양두 이렇게 또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축 상 이제 이렇게 가지고 요게 사람 얼굴인데, 사람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인데 형상화 해놓고 몸은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람 얼굴 해놨어. 그럼 이게 뭐냐, 북극하고 뱀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남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있으면서 한 몸이라고 돼 있어요. 지축이라고 돼 있고 일신 한 몸인데 양두 두 머리다.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이 이제 양두가 되는 것이고, 지축상이라고 이렇게도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 자전한다는, 지구 자전설,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17세기에 김성문이 최초로 수용했다 이게 아니고, 또 서양 애들이 처음으로 지구 자전설을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 자전설, 지전설을 중세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지축 내지는 지축상, 지구 회전한다는 얘기를 고분벽화에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 자, 따끈따끈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천문현상, 삼국유사에도 많이 나오고, 고구려도 첨성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백제도 일관부라 그래가지고 해를 관찰하는 부서, 곧 천문관측 부서예요. 신라도 누각전이 있고 누각박사 이게 있거든. 그 다음에 첨성대 이런 것들도 있듯이 다 이런 천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도 첨성대 좀 알아둬야 돼요. 선덕여왕 때 점성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는 다 학설이 구구해서 잘 모릅니다. 단 별성자가 있기 때문에 별을 보는 누각 이런 의미로 첨성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아마 천문관측과는 관련은 분명히 되겠죠. 선덕여왕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선덕여왕 때 유물 꼭 세팅해야 될 게 있지.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목탑, 이건 선덕여왕을 때리세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여기 2번처럼 맨 아래 231쪽에 누각을 건립해가지고 누각전을 설치하고 거기에 누각박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는 거, 다 천문과 관련된다. 예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우리 232쪽부터 233쪽을 거쳐서 234쪽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삼국의 고분이죠. 삼국의 고분. 이 삼국의 고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어렵게 내면은 전국의 위생은 다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낼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고구려 고분하고 고분 무덤, 이건 우리 책으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걸 토대로 보여드릴게. 232쪽입니다. 페이지
232쪽부터 234쪽까지 이것처럼 잘 정리해 놓은 것,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도 더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나 좀 많아서 최대한 줄인 건데, 232쪽에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 보세요. 초기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만주 지역에 무려 1만 2천 기가 발견됐는데, 거기 1만 2천 기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 되게 많습니다. 초기는 이제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무조건 벽화는 없다. 그지? 돌무대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장군총이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하고, 이거 다 만주에 있는 거죠? 이건 만주 일대에 있는 것이냐, 한반도에 있는 것이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각각의 예컨대 각조총, 무용총, 삼실총, 쌍용총 이런 걸 다 위치도 물어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벽화가 있는지를 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내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물론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에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호랑이가 담배 때 곤방대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이거는 담배라는 거 가지고 이제 시대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으니까 담배는.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없는 것이지만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것을 서로 이제 하나를 다르게 바꿔치기 한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각저총에 있는 것을 뭐 무용총에다가 배치해서 설명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죽는 거야. 여기서 시험 직전에 이거 겁나게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주 일대에 있는 거 먼저 보세요. 돌무지 무덤. 왕창 모여 있는 첫 번째 사진 있죠. 그 다음에 만주일 때 또 이렇게 돌무대기 쌓아놓은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장군총. 장군총도 사실은 일제시기에 이름 붙여진 것이어서 잘못 붙여진 거예요. 장군의 무덤이 아니거든. 요건 보면. 근데 장군총은 보니까 무덤방 자체가 흙을 듣고 그 위에다가 무덤 현실을 썼죠. 웬만해서는 무덤은 다 땅 속에다가 땅을 파고 넣는데 이거는 흙을 돋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구멍 보이죠. 여기에다가 무덤 현실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장군총. 요게 백제 석천동 고분. 여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건국 세력이 중요한 문제로 많이 냅니다. 장군총 별표하세요. 왕릉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광개토 대왕릉이든지 소수림 왕릉이든지 장수왕릉이든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오면 만주지역에도 후기는 굴식돌방 흙무덤입니다. 굴식돌방무덤이라는 명칭이어야 벽화가 많다. 돌방이니까. 그 중에 벽화는 있는데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금 벽화가 있는 것이 한 172여 개 정도가 발굴되어 있는데 확인되고 이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있다. 그지? 그러면 고구려는 만주, 예컨대 초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후기. 그러면 초기에 만주일 때, 만주. 여기도 만주.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이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굴식 돌방 무덤인데 굴식 돌방 흙 무덤. 근데 흙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됐냐. 굴식 돌방 무덤에는 돌로만 돼 있고 흙은 없다. 뭐 있다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흙은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 무덤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만 하죠. 이 돌무지 무덤에는 뭐 양은 여기에도 훨씬 더 많은데 이건 벽화가 없다.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그런데 벽화의 내용을 보니까 벽화의 내용이 생활 풍속도가 먼저고 시기가 앞선 것은 생활 풍속도가 더 먼저고 나중에 상징 추상도가 나오더라. 상징적인 거, 추상적인 그림. 그럼 여기서 상징 추상도는 뭐냐? 불교 연꽃이라든가 또는 도교 사신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런 다음에 후기는 물론 만주 지역이지만 후기에는 한반도로 평양천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양천도.
이게 427년도에 장수왕 때니까 그러면 평양천도 이후에도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인데 한반도 안에 고구려 시기에 굴식 돌방 흑 무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똑같이 한반도 안에는 돌무지 무덤은 없습니다. 고구려의 지역에는 여기는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있는데 똑같이 뭐 생활 풍속도에서 굴식 돌방 무덤 자체에서는 생활 풍속도의 벽화가 더 뭐 앞선 시기란 얘기지. 풍속도 주방도 같은 거 여기서 상징 추상도로 간다. 상징 추상도로 간다. 이런 거지.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불교, 도교적인 요소가 사신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고구려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 돌무지 무덤과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게 백제의 한성 시기. 아, 한성 시기 석천동 고분이라는 거지, 그지? 석천동 고분.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근거. 그러니까 장군총하고 석천동 고분. 이거 처음에 많이 내죠? 너무 많이 내서 허접하다, 이제는. 그 다음에 한성 시기 석천동 고분을 지나서 웅진천도, 웅진 시기, 그지? 웅진 시기가 되면 공주 송산리 고분이 되는데,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 상리 고분, 그지? 물론 여기에는 굴식 돌방 흑무덤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벽돌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사비 시기 그지 사비 부여 사비 시기 부여 능산리 고분이라 그래 능산리 고분 사비천도는 누구 538년 상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통일 전과 통일 후로 나눠봐야 됩니다 아하, 신라도 통일 전 and 통일 신라 통일 전에는 많은 것이 뭐가 있냐? 어우, 돌무지 닷날 흑무덤 있네. 돌무지. 이것도 돌무지라는 명칭 들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벽화 있다 없다? 없다. 닷날 흑무덤. 그냥 흙 빼고 돌무지 닷날 무덤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언제의 무덤 양식이냐면 돌무지 닷날 흑무덤은 이거는 아 4세기에서 5세기, 6세기 초 정도에 해당되는 주로 마립간 시기에 왕호가 쓰였던 당시 마립간 시기에 많이 이렇게 큰 왕릉이 축조가 됩니다. 여기는 벽화가 때려 죽여도 없는 거죠. 돌무지니까. 단장이라고 해서 한 번 묻으면 끝나. 왜? 복장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단장. 근데 돌무지 단장 돌무지 벽돌 무덤이라든가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편이 죽고 또 와이프가 죽으면 이렇게 같이 또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안장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장이 안 돼요.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물이 겁나게 많겠죠. 도굴이 곤란한 장점도 있지, 그지? 도굴이 어려운 그런 장점도 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천마총이라든가 천마총 하얀 말그림이 발견됐기 때문에 호우총이라든가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무덤이기 때문에 호우총 또는 뭐 금관총이라든가 서봉총이라든가 황남대총이라든가 황남대총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돌무지 단날 무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있어. 신라 통일 전에 굴식 돌방 흑무덤도 있습니다. 굴식 돌방 흑무덤도 유일하게 하나 있어. 흑무덤 고구려 양식을 받은 어숙묘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긴 벽화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봐. 그럼 통일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신라는 이 돌무지 단날 무덤은 없어요. 단 화장하는 풍습이 생기더라. 화장 불교의 영향인 거지. 불교 영향으로 또 하나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굴식 돌방 흑무덤 여기에 신라 고유의 어떤 묘제로 추가되는 것이 아 호석을 두르더라. 호석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말하자면 12지 신상으로 둘레도를 두르는 거예요. 12지 신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쥐부터
돼지까지. 그럼 구식 도박 무덤에다가 이런 후석을 두른 형상은 김유신묘, 성덕대왕릉, 원성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괴릉 이런 게 있는데 고려 조선의 왕릉의 일부 계승됩니다. 조선의 왕릉의 일부 계승, 모두 거기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계승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책까지 확인하죠. 232쪽에 보시면 고구려 후기는 구식 도박 무덤인데 만주 지역에 있는 무덤 이름 예컨대 씨름 무덤을 각조총이라고. 각조총, 각조총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왼쪽에 있는 거 서로 이건 뭐예요? 각조총은 뿔각자를 써가지고 들이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들이받는. 자, 이걸 각조총이라고 그래. 씨름 무덤이 있다. 그 다음에 묘주도 보니까 어유, 이게 퍼스트인지 세컨드인지 이렇게 데리고 아니면 손님인지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냈어? 이거 가지고 귀족이 청자 찻잔에다가 뭐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 청자는 지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야. 오른쪽에 있는 건 씨름 무덤의 곧 각좌총에 세발까마귀가 딱 형상화돼 있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후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용총, 이거는 무용총은 무용하고 있는 모습인 무용도도 있고 그건 뭐 누구나 쉽겠죠. 정 가운데 있는 거 체크. 그런데 왼쪽에 있는 수렵도도 있습니다. 무용총에는 어유 무용도, 수렵도, 또 오른쪽에도 체크. 대련도도 있어. 이건 수박키라고 해가지고 손을 이용해서 택견 대련 익익익익 쓰는 거 있지. 택견하는 모습 대련도 이것도 있더라. 별표 하세요. 그 다음에 집안 오회분, 그지? 만주 집안 오회분이라고 하는 것에 어유 여기 뭐 사신사 같은 게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통구 사신총, 사신총 여기도 사신무늬가 있죠, 그죠? 맨 오른쪽 체크, 맨 오른쪽에. 더군다나 그림 세 개 중에서 사진사로 세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모주림 천장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지, 그지? 모주림 천장 구조, 모서리를 줄여 들어간 형태, 각을 줄였다 그래서 말각 구조라 그래. 모주림 사각 구임 형식으로. 줄여 들어간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만주 집안현 통구에 있는 삼실총, 세 개의 현실로 무덤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실총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 개마무사 보이죠? 개마무사. 덮을 깨자야. 말을 갑옷으로 덮은 무사. 오, 무사도. 그 다음에 역사도, 맨 오른쪽에 역사. 역기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지? 이런 것도 있고 장천 1호분 여기도 보니까 생활 풍속도도 있고 그지? 예, 상징도 오른쪽에 모주림 천장 구조 보니까 세 번째 그림에 해신과 달신 같은 게 이렇게 형상화돼 있어요. 반인 반수로 천장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죠. 아, 장천 1호분. 그 다음에 한반도 안에 북한 지역에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천황지신총이라는 거 보이고 덕화리고분, 덕흥리고분 다양하게 있는데 덕화리고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모지림 천장 구조가 보이고 또 맨 오른쪽에 덕화리 2호분에 보이니까 평안남도 알 안에 두꺼비가 형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서대묘 별표 따따블 강서대묘. 오, 평안남도 강서구역의 큰 무덤이어서 강서대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넣어놨죠. 실측도를 보니까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모서리를 줄여 들어갔죠. 모주림 천장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주림 천장 구조 내부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현무죠. 현무 북쪽 수호신. 그럼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좌청룡이 되는 거예요. 동청룡. 우리는 오른쪽이지만 이 무덤 주인공은 우리 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왼쪽이 되죠. 그다음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게 우백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얼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북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얼굴은 남쪽이니까 주작이 형상화돼 있겠지,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에도 모주림 천장 구조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왼쪽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돼 있죠. 그 청룡도를 벗겨가지고 만든 로고가 나이키라고 하는 거죠.
나이키 모습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밑에 더흥리 고분벽화에도 보니까 오 이렇게 무덤방에 보니까 무덤의 주인이 딱 오른쪽에 좌정하고 있고 신하들이 하례를 드리고 있는 모습 딱 이렇게 보여. 귀족의 무덤이죠. 그 다음에 마차 타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건 생활 풍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어떤 이런 아 연꽃 무늬 같은 게 나오죠. 상징도. 그 다음에 이 덕흥리 고분벽화에 왼쪽에 밑에 있는 그림 있죠. 오 이게 견우직녀도입니다. 견우직녀도. 은하수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게 견우고 우리가 보기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직녀예요. 아 쌤 이거 그냥 우리가 오바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벽화에 견우직녀라고 써 있습니다. 견우하고 직녀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이제 견우가 소를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견우지. 그래서 오작교를 통해서 둘이 만나는 7월 칠성날 다시 봐요 여보 뭐 이러고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겠죠. 은하수가 또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 어? 은하수를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 소 끌고 가는 견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녀 직녀 이렇게 다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덕흥리고분 그러니까 덕흥리고분 또는 강서대묘 천황지신총 내지는 뭐 삼실총 무용총 각조총 이런 거 해놓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벽화 그림의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 내지는 바르게 연결된 거 이러면 이제 죽는 거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덕흥리 고분에 보니까 어우 두 번째도 선녀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어우 와 무사행렬도 기마무사행렬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좀 유희를 즐기는 모습 같은 게 좀 보여요. 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중에 평안남도 이제 강서구역에는 수산리 고분벽화 이것도 체크 별표 이거는 수산리 고분벽화 사진자료 제가 두 개 보여드리고 있죠. 그 두 개 중에 왼쪽에 있는 게 여인상인데 그 여인네의 치마가 줄무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산 받치고 있는데 근데 우산 받치고 있는 뒤에 있는 애는 되게 크기를 작게 그렸어요. 이거는 신분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바로 일본에 영향 미쳐서 나카마스 고분벽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 이것이 일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카마스 고분벽화에도 아 이런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데 아주 기교는 부렸어. 나카마스 고분벽화 그래서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명한 게 이 수산리 고분벽화다. 그 다음에 우리 광대 같은 애가 이렇게 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약수리 고분벽화 이것도 이제 사냥하는 모습도 보이고 밑에 쌍형총이라고 하는 게 있네. 쌍형총이라고 하는 거는 쌍기둥영자 그러니까 쌍기둥으로 무덤방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팔각 쌍기둥입니다. 이거는 서역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형식 자체가 그래서 쌍형총이라고 합니다. 무덤총자 여기서 발견된 것도 묘주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파편인데 벽화 파편인데 어휴 조우관을 꽂고 있는 말 타고 달리는 무사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새 깃털 딱 꽂고 막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잖아. 그지? 아 고구려 고분이구나. 한반도 안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 넘겨보면 또 한반도 안에 안학사모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안학사모분 안학사모분에 보니까 어우 묘주가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묘주는 또 겁나게 가마 타고 가는 모습을 형상한 것 같은데 아유 좌식자 1만여 명이라고 할 정도로 고구려 귀족은 이렇게 잘 산다고 하더니 띵띵하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게 주방도입니다. 주방도 특히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주방도지 그지? 고깃간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학사모분 황해도 안학이라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엄청난 행렬도가 있죠. 마치 정조가 수원 화성을 행차할 때 그 거느린 신하들이라든가 이런 행렬도처럼 굉장히 큰 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안학사모분 조심해 여기도 택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겨루기 하는 모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개마무사도 보이고
이게 어떤 무덤이냐. 사진 자료를 주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을 딱 주어주고, 이런 모습의 무덤 벽화가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무덤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아까도 춘무덤 거기에도 뭐 있다고 그랬어요? 대련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도 지금 대련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 그 다음에 요 안학 3호분에 보니까 남자들이 대련할 때 다 벗고 있지만 삼각 팬티는 입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삼각 팬티도 최초로 고구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한성식이라고 그래. 그지? 돌무지 무덤. 여기 벽화 없는데 단 고구려와 같은 계통, 건국 주도 세력이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요소다. 별표. 그리고 이제 웅진식이 공주 성산리고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하고 벽돌 무덤 두 개가 있는데 형식이 굴식 돌방 무덤은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여기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벽돌 무덤에는 6호분하고 7호분이 있는데 6호분은 이건 또 줄 쳐야 돼. 일제 시기에 발굴됐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기는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신문이 벽화가 있어. 사신도 벽돌 무덤인데도 사신도 벽화가 있다. 사신도라고 적으시고 아까 정리했습니다. 7호분 별표하세요. 무령왕릉 이건데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은 건데 무령왕릉은 요거는 벽화가 없다. 벽화가 없는데 무령왕릉의 특징 자체를 알려드리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주 송산리 이건 우리가 발굴한 겁니다. 해방 이후에 이거는 벽돌 무덤이고 벽화는 없다. 근데 무늬 벽돌은 있다. 무늬 벽돌은 있다. 이건 있고 도움 형식입니다. 도움 형식 천장 구조. 천장 도움형 천장구조 이렇게 줄여 들어간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3천여 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됐는데 독을 당할까봐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파내버렸어. 그렇게 참 허접하게 발굴했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왕릉 중에 피장자 곧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은 이 무령왕릉이 유일합니다. 알았죠? 여기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 릉지석이 있어요. 릉지석. 그 릉지석을 보니까 매직권도 있어서 도교 관련 요소이기도 하고 도교. 또 여기 보니까 부부 합장묘입니다. 부부 합장했다고 나중에 합장묘고 3년상의 장례풍습. 3년상을 치렀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돌로 된 짐승 석수, 이거 진묘수라 그래. 무덤을 진치고 있는 짐승, 이런 것도 보이고, 금관도 나오고, 금동으로 만든 신발도 나오고, 금동 검도 나오고, 되게 많은 유물 중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된다. 무령왕릉. 그래 놓고 요거는 한중일, 한중일. 여기다 이렇게 중국 할까? 중국 양나라. 그 다음에 백제. 그리고, 왜? 요 교류관, 이 삼국의 교류 관계를 알려주는 삼국 교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유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양나라 영향을 받았죠.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이다. 벽돌 무덤. 그 다음에 왜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관이 일본 소나무예요. 일본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아니라 일본 소나무로 가져와서 관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령왕릉은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벽화는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사비시기 가면 부여 능산리 고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일곱 개가 발굴이 됐는데,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근데 1호분에만 사신도 벽화가 있습니다. 1호분에는. 자, 무령왕릉, 요거는 일제시기에 도굴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발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갑니다. 신라 통일 전에는 돌무지 단널 흙무덤이 많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마리간 시기에서부터, 아, 4, 5세기, 그 다음에 아, 왕으로 바뀌었던 초기, 뭐, 요 정도로 보이는데, 천마총, 호우총, 황남대총, 서봉총.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자, 이건 도굴이 곤란하다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요 사진 자료 한 네 번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7급도 나오고, 9급도 나오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굴식 돌방무덤 맨 아래. 이것도 있는데, 어숙묘라고 해서 경상북도 순흥면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여긴 벽화가 있어요. 한반도 안에 있는, 신라 지역에 있는 고구려 무덤 양식의, 아, 벽화가 있다. 어숙이라는 사람의 무덤.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가면은 화장, 불교 영향.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냐. 문무왕, 해중릉, 곧 대왕암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 그지? 경주 간포 해수욕장에 딱 가면, 거기서 한 200m 안 바다 안에, 암초에, 거기에 동해 호국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노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거리를 따라가서 실측해보니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김유신묘라든가 성덕대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아, 이런 형식이다. 뭐 굴식 돌방무덤에 둘레돌 12지신상을 호석으로 두르는 형태. 그럼 이제 수험생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12지신상이 도교 요소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12지신상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의 도교 요소는 아니에요. 따로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무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탑 같은 형식이 나오는데, 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천한다고 일단 전제는 합니다. 알았죠? 시작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목탑이 건축이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목탑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된 예가 익산 미륵사지에 보면은 동탑하고 서탑은 석탑인데 그 사이에 목탑지가 발견됐어요. 하기 때문에 목탑이 있었던 건 분명한다. 근데 현존하진 않는다. 단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또 최대 규모이면서 최고 오래된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요거 별표하셔야 돼. 무광 때. 근데 이 최고 최대 석탑 요거 체크하시고요. 무왕 때라고 알 수 있고, 특히 이 탑을 심주석이라 그래가지고 정 가장 깊은데 기둥 여기를 다 해체해 보니까 판해 보니까 어휴 여기에 뭐가 발견됐냐면 이 탑을 누가 건립했다는 기록이 함께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사택적덕의 딸 왕후가 발원하여 탑을 건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왕의 와이프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이라는 국무총리 격에 해당되는 백제 귀족 집안의 딸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 그 당시에 쓰여져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러면 선화공주는 어떻게 된 거냐. 무왕은 어렸을 때가 서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지? 예, 아명이. 근데 신라에 가서 참여를 퍼뜨렸죠. 선화공주는 밤에 몰래 누구랑 안고 다닌대요. 이렇게 해서 퍼뜨려가지고 2년지 해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데리고 가서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왕비로 맞아들였다는 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건 허구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게 만약에 퍼스트 왕비는 이건 저 사택적덕 집안의 딸이라면 아마 후비 정도로 될 수 있거나 세컨드비 뭐 이렇게도 될 수 소비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공주 지역에서 이 발견된 무덤 중에서는 어떤 게 발견됐냐면 저 사비 시기에 여기 발견됐습니다. 여자가 한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이 발견된 거의 왕릉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여성이 발견됐어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치아 구조가, 치아가 남아있었는데, 이게 여성 치아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신라산 유물이 발견됐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인,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선화공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어쨌건 약간 유보하는 걸로 보고, 옥탑 양식의 석탑, 미륵사지 석탑,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것도 목탑 양식의 석탑입니다. 근데 이건 평제탑이라고 비운의 탑이지. 소정방이, 나당연합군으로 왔던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다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기록해놓은 비운의 탑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목탑 양식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통일 전에 나와 있었던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는 진흥왕 때, 9층 목탑이고 선덕여왕 때래지. 그치, 선덕여왕. 호국불교의 성격이었고, 분황사 모전석탑, 요건 또 시험에 조심해서 선덕여왕 때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두고, 두 번째 거 벽돌양, 벽돌 전자야 한자로. 그래서 모전은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은 뭐예요? 석탑인 거지 벽돌탑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만 벽돌 형식인 거지 벽돌탑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석탑이에요. 아, 요것도 뭐라? 선덕여왕. 이렇게 잡아주세요. 현재는 이제 무너져가지고 3층밖에 안 남아있지만, 자,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또 봤다는 친구가 있어요. 경주 가서 나도 봤으면 좋겠다. 몽고 침략으로 불타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 황룡사 목탑 지 여기는 너무 넓어. 굉장히 넓고 그 기둥 하나가 겁나게 큰데, 돌기둥 기초석이 다 세웠을 때는 한 70여 미터가 넘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세웠다면, 이건 복원도죠. 모형 작게. 오케이. 그래서 순서 잡아주셔야 돼. 그다음에 조각. 삼국은 조각이 또 뭐 다 뛰어나다니. 금속공예도 있고. 예컨대 어느 나라 건지 알아야 돼. 고구려 연가 7년 명이라고 새겨져 있는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거라는 거. 어우, 뒤에 빛을 반사하는 광배라고 하는 게 뭐 배트맨 망토처럼 이렇게 있죠? 고구려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백제 건지 이 신라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백제 거라고 많이 보여지는데, 금동 삼산관우를 다 쓰고 있는 방가방가 사유상, 미륵보살 방가방가 사유상. 그지? 반가는 한쪽 다리만 꿨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가부좌. 양반다리처럼 다 꿨다. 결가부좌. 이건 반만 꿨죠? 그래서 반가 사유상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지? 아, 이렇게 생각하고. 요게 일본에 똑같이 지금 남아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반가 사유상이 있는데, 걔네는 그걸 국보 1호라고 이렇게 지정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73호도 있고 뭐 83호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걔는 나무를 깎은 건데 그 나무 재질을 보니까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는 국보 1호 그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랑. 근데 일본에서 나는 소나무가 아니라 백제에서 나는 적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제 유물인데 건너갔던 것이죠. 새끼들은 남의 거 가지고 국보 1호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서산,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운산면에, 여기에 서산 마의 삼존석굴. 아,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그치? 백제인의 스마일. 세 부처가 씨익 쪼개고 있죠? 마찬 미안해. 이게 삼존불상 이렇게 때립니다. 백제 거.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학로에서도 화려한 공예품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 불교 플러스 도교에서 다 있고, 신라에서도 삼산관을 쓴 것은 아마 백제 걸로 보이고, 금관을 쓰고 있는 반가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오, 그지? 아주 형태, 생각하고 있는 모습 유사하죠? 유사한데 위에 형태만 조금 다르고 밑에 받침도 약간은 다르지만 많이 유사해서 이것도 삼국문화의 동질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 다음에 경주 배리에 있는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지금 배리를 배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이름이죠. 경주 배동 석불 입상. 통일 전이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닌 것 중에 유적지 유물 중에 이 불상으로 보면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이 가장 온화하고 소박한 그런 모습을 좀 친근하게 많이 보여주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입니다. 건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건축은 했으니까 뭐 통과하시고 다 언급한 거예요. 공예기술로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통일신라 때 범종, 종중에 상원사 동종, 요거는
가장 오래된 종종입니다. 현재 구리 종 중에서 상원사 동종, 요거는 성덕대왕 때 만들어서 현존 최고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강원도 오대산 그 상원사라는 절에 있는데 현존 가장 오래된 최고 동종이다. 규모는 작지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거지, 그치?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는 거. 어? 그럼 봉덕사종이라고도 그래요. 원래 봉덕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옮겨놨지만 봉덕사종이라 그래. 예? 봉덕사종, 에밀레종. 요거는 경덕왕 때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완성된 것은 해궁왕 때 완성됩니다. 아, 해궁왕 때. 근데 완성. 해궁왕만 때리면 돼. 두 번째로 된 건데 현재 현존 최대. 아이고 현대가 아니라 현존 최대 동종입니다. 최대 동종이고 동양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한, 중, 일, 인도 다 종은 만드는데 서양 애들은 종 형식이 다르고 서양에서는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종 안에 띵띵띵띵 때리게 만들고 우리는 동양에서 이제 밖에서 치는 거죠. 근데 이 성덕대왕 신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종각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 매달려 있는데 종각에.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돌기가 있어요. 안에 내부에 돌기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소리가 빠져나가는 작게 음통이 있습니다. 이거 음관이라고 해요. 음관 혹은 음통. 그래서 여기서 띵 때리잖아. 나무로 이렇게 땅 때리면 그러면 쇳소리는 먼저 1차적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다. 다른 나라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 인도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성덕대왕 신종에만 이게 있더라. 특이하게도. 그래놓고 이 음통이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더라. 맥놀이 현상. 일본 애들이 음파 탐지해가지고 다 확인해봤는데 종을 땅 치지 않습니까? 종을 땅 치면 은은하게 울려 퍼져. 띵. 잘 들었네 하고 가려니까 또 살아나. 이때보단 작은 규모의 음파로 이렇게 또 살아. 정말 특이하다. 잘 들었다. 가자 하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또. 이렇게 맥뛰듯이 이런 맥놀이 현상. 이걸 요 안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와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 하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으로 잡는다. 일본 애들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이런 종이구나.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다 반영한 종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인데 성덕대왕 때가 아니라 해공왕 때 완성됐다는 거. 알았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 상원사 동종이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이건 이제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아주 그 무림의 고수들 보면 영화에서도 어때? 여기 그냥 딱 들어가 있잖아. 그지? 딱 들어가서 여기서 꽝! 꽝! 막 치는데도 꽝! 꿈쩍 안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종 치면 어떻게 돼?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피가 나오겠죠. 그죠? 눈알도 튀어나올 거야. 그지? 예. 자, 오히려 그냥 기가 센 사람한테 꽝! 뭐 이탈할 수도 있겠고, 딱, 딴 데 나갔다고. 아니면 반사, 내 몸을 거울로서 반사, 소리를 반사하는 거지. 띵, 띵 쳤는데 종이 깨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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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럼 뭐, 자, 또 이게 영화를 찍는 것 같다. 자, 그 다음 발에, 벽돌에 석등 통과하고, 도자기 보면은, 이, 가야에서는 이제 토기 같은 게, 굽다리 토기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 이게 일본의 쓰에키라고 불리는 토기에 영향을 미쳤다. 체크. 발에서도 당나라의 광택나는 발에 도자기가 많이 수출품으로 쓰였다고 하고 당나라 황제도 아주 좋아했다고 해.
아, 뭐 이런 것들 살짝 보시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삼국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여러 분야로 끝냈습니다. 알았죠? 236조까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세 사회, 다 대부분은 중세 사회 하면 고려 시기로 잡는데 중세 봉건 사회 특질은 이미 통일신라, 남북국 시기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남북국 시기를 나는 중세 사회 성립기, 고려 시기는 중세 사회 발전기, 조선 초중기는 중세 사회 재편기, 조선 18, 19세기 후기는 중세 사회 해체기. 중세 사회 그 중세를 규정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토지 지배로 특징 지어지는데 이걸 봉건 사회라고 합니다. 토지를 분봉시켜 주고 왕으로 세워서 충성을 맹세하는 이게 토지를 매개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이런 것이 봉건 사회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이걸 다 봉건 사회. 북한은 봉건 사회 성립기를 남북국 시기 이전인 삼국 시기부터 잡아요. 근데 남한 학계에서는 통일신라고 발해 남북국 시기.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설명했죠. 토지를 매개로 해서 귀족의 노급이라든가 이런 걸 제어해가지고 충년사주하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바꾸고 다시 또 그러면 왕권 강화지만은 노급이 부활됐다. 이거는 토지를 매개로 왕권과 귀족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봉건사회적인 요소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잡아서 설명해드렸듯이 토지 지배가 강해져. 그럼 고려 시기는 뭐냐? 예컨대 역군전을 비롯해서 그 뒤에 전식과 그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그 외에 또 토지 겸병이 심해지는 현상도 토지 생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지배가 심해지는 거. 조선 초중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선법, 직선법, 관수관급, 녹봉제로 가지만 수조권 체제가 유지가 되지만 지주전후제는 여전히 또 확대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제는 수조권은 16세기에 폐지됐지만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후제는 겁나게 확대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땅 없는 사람들 다 그지되고 유망하고 도망하고 도적되고 그러니까 실학자들은 토지를 개혁해야 한다, 토지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18세기. 물론 16세기도 단초적으로 좀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걸 다 중세 사회라고 잡고 이 안에서 계기적인 발전은 있었다.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진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남북국 시기. 남북국 시기 중에서도 여러분들 241쪽부터 시중에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244쪽까지는 여러분이 쭉 흐름으로 좀 읽을 수 있게끔 넣어놓은 거니까 책을 이걸 한번 쑥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 잡으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쉬었다가 신라 중대하고 하대 그 다음 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